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4학년 휴학 후 전기기사를 준비한 문예찬입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솔직히 한 번에 합격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필기와 실기 둘 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저는 합격하기 위한 공부 과정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명이 붙든 저는 이미 합격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하며 불안감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60점이 합격이라면 저는 평소 공부할 때 모의고사 점수가 70점, 안정권으로 70점은 넘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 필기를 준비할 때 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을 따로 이렇게 제가 A4 용지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교재 개념이 다 나와 있는데도 제가 따로 정리한 이유는 교재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외우면 그 개념이 뇌에서 뒤죽박죽 막 섞이고 날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 개념을 따로 정리해서 그렇게 암기를 하면 뇌에 이미 정리된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장되기도 쉽고 그리고 다시 꺼내올 때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직접 교재의 개념을 따로 노트에 정리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기 공부 시에는 관연도를 17개년 정도 풀었습니다. 17에서 19개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연도를 많이 반복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풀리는 문제, 두 번째는 답지를 보고 푼 문제, 세 번째는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 네 번째는 단답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여기 단답형, 이 빨간색은 제가 어렵게 잘 모르겠는 문제, 노란색은 답지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이렇게 초록색은 제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반복하면서 형광펜 색깔을 최대한 초록색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자신이 개념 공부할 때도 중요한 문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최한호 교수님입니다. 최한호 교수님은 필기에서는 전기기기, 실기에서는 시퀀스 부분을 가르치시는데 상당히 높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지만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교수님께서 마치 아버지처럼 그리고 삼촌? 뭐 이런 느낌처럼 저를 잔소리하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한호 교수님, 제가 공부할 때 졸다가 막 집중 안 한다고 하실 때 뜨끔한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합격 영상을 찍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매 회차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합격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되지 말란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한 이후에는 시간이 약 40일 정도 되는데 일주일 정도 놀고 난 후에 33일 정도 준비를 하니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기 시험이 끝난 후 실기를 바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